안녕하세요. 노란잠수함입니다. 제가 속초 여행에 다녀왔는데요. 맨 처음에 간 곳은 속초 엑스포 타워입니다. 15층까지 되어 있는데, 한번 올라가 볼까요? 속초 전경이 이렇게 보이고, 바닷가도 볼수 있고, 마치 호주처럼 분위기가 잔잔하고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다리도 보이고, 공원도 보이고, 갈매기들도 보이고, 정말 풍경이 너무 좋네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한참을 구경하다가 그 옆으로 쭉 둘러봤는데 그 옆으로는 또 속초 시내 약도도 보이고 그리고 그 옆쪽으로는 설악산도 보입니다. 울산바위도 보이고요. 이른 시간에 갔는데도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멀리 보이는 산 능선이 너무나 멋스러웠습니다. 카페 청초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차를 마시면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내려와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공원을 가로지르면 저쪽에 보이는 건물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청초 수물회라고 맛있는 맛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출발. 가면서 또 풍경이 너무 멋있어서 한컷한컷 찍었는데, 인스타에도 올렸으니까 인스타도 구경하러 오세요. 새들이 정말 시끄럽더라고요. 끼룩끼룩거리고. 멀리 보이는 속초 엑스포 타워 풍경입니다. 저녁에 야경으로 봐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잠시 잊고 있었던 청초 수물회로 갑니다. 풍경이 너무 좋아서 구경하다가 배고픈 것도 잊을 뻔했어요. 요트 체험장도 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요트 체험장을. 청초 수물회와 섭국이 주 메뉴인데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테이블 회전율이 빨라서 빨리 들어간 편이었어요.
일반 물회와 그리고 섭국을 시켰습니다. 3층에서 먹었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중앙시장으로 갔습니다. 속초 중앙시장인데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이 팔았고 건어물도 많이 팔고 뭐 이것저것 구경할 게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순댓국집도 많았고요. 남포동 씨앗호떡을 샀는데 바삭바삭하고 맛있었습니다. 멀리 동화서점도 보이네요. 동화서점이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일정이 바빠서요. 그리고 다음에 간 곳이 안목 커피거리입니다. 중간에 외홍치 해수욕장도 갔는데요. 이 장면은 안목 커피거리 정면이고, 파도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앞에서 보트를 사는 사람들이 되게 즐거워 보이네요. 그리고 국물 떡볶이와 튀김을 먹었습니다. 강릉 주문 맥주도 먹었고요. 정말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